안녕하세요, 스마일러입니다. 오늘은 육지가 보기 친구들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건터를 먹고 있는 이 친구는 알다브라. 네,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죠. 저희 만수르는요, 지금 이 친구 이름이 만수르예요. 만수르는 지금 크기가 엄청 많이 커졌어요. 실제로 보면 정말 많이 컸다 하실 건데 지금 보이시죠? 제가 제 손을 이렇게 올려도 아이가 이렇게 커요. 정말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친구고요. 오늘은 이 친구가 주인공이 아니라 짠! 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. 이 친구는 네, 호스필드 육지거북이죠. 여기에는 지금 호스필드 육지거북이가 세 마리가 있어요. 이 친구 저기 동굴 속에 한 마리 해서 총 세 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암컷이고요. 여기 이 친구도 암컷이에요. 그리고 저 동굴 속에 있는 친구는 수컷이에요. 그래서 2:1 그룹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. 어떤 일이냐면 여기 이 친구도 아니고 이 친구가 네 크기가 제가 크기를 보여드리자고 하면 보시면 딱 제 손바닥 위에 딱 올라오는 이 정도 사이즈예요. 가늠이 되시죠? 이 친구가 글쎄 엄청난 속도로 도망가네요. 글쎄 이 친구가 이렇게 두둥 알을 놓았대요. 알을 하루 간격으로 해서 두 개를 낳았고요. 총 이렇게 두 개. 그런데 이 친구들 보시다시피 제가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알을 낳았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친구 크기에 비해서 알이 되게 커요. 그쵸? 보시면 도망가서 이렇게 이 커다란 알이 이렇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.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. 오, 엄청 크죠. 알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났고요. 육지거북이들은요 특이하게요 이렇게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알을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알을 낳냐, 자기가 소변을 봤어라도 환경을 좀 습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알을 놓는다고 해요.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알을 꺼낼 때 보니까 바닥이 좀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고요. 와, 대단한 친구예요. 그쵸? 저희 스마일러에 이렇게 호스필드 육지거북이들이 알을 낳았다는 소식을 일단 전해드리고요. 이 알들이 무럭무럭 커서 유정란으로 무럭무럭 커서 네, 알이 부화하면 좋겠지만 부화하지 않아도 다음 시즌을 또 기약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. 알이 부화하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6개월 뒤에 알이 탄생한 영상을 다시 찍어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네, 스마일러에 있는 호스필드 네, 3남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